2003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미국 플로리다로 가는 대서양 횡단 비행기. 당시 67세였던 도로시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딸과 함께 해당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비행 중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며 구토를 하기 시작한 도로시. 심장 통증까지 호소하던 도로시는 급기야 기내에서 쓰러졌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, 심장 통증이면은 심장 마비가 이제 온 것 같고요. 비행 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생사를 가르는 골든아워. 1분 1초가 다급한 긴급 상황이었는데요. 이에 기내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. Attention. Is there a doctor on the plane? There is a passenger in need of assistance. 진짜 누구든 있었어야 될 텐데. 제일 먼저 찾게 되잖아요, 저런 상황에서. 네. 일단 산소가 차단되자마자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해요. 완전 뭐 운명의 신에게 맡겨진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기내 방송이 나간 뒤 자리에서 일어난 한 승객. 제가 의사입니다. 환자 상태 보겠습니다. 의사가 있었네. 천만다행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의사를 찾는 안내 방송이 나간 뒤 기내 좌석 위로 호출벨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하더니. 저도 의사입니다. 저도요. 저도 도와드릴게요. 아, 저도 의사입니다. 나도 의사인데요. 의사로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.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로시에게 달려온 의사들. 아니 뭐 종합병원 MT 가는 무슨 날이야. 당시 기내에는 무려 15명의 의사가 탑승 중이었습니다. 심지어 그들은 모두 심장 전문이었습니다. 와, 근데 이거 진짜 우연이다. 진짜 도로시님은 정말 천운이셨네요, 진짜. 그 다음 비행기 타서도 큰일 뻔한 거야. 그러니까. 15명의 심장 전문의들은 다름 아닌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열리는 심장학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단체로 비행기에 탑승했던 겁니다. 의사 한 명은 도로시에게 산소를 공급하고요. 또 다른 의사는 혈액을 묽게 할 링거를 준비. 또 다른 의사들은 맥박과 혈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15명의 의사는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요. 그렇게 어벤져스급 심장 전문의들이 힘을 합친 결과 정말 운명적으로 도로시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진짜 다행이다. 야, 이분은 분업을 했어요. 그러니까. 네, 전문의들이 또 15명이 체계적으로 저렇게. 와, 저분은 진짜 계속 사셔야 했을 운명이었던 거예요. 그렇죠. 네. 노스캐롤라이나에 비상 착륙한 뒤 도로시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. 이번 치료 끝에 운명처럼 회복. 무사히 딸 크리스틴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병원에서도 놀랐을 것 같아요. 아니, 비행기에서 내렸다는데 왜 이렇게 처치가 완벽하죠? 이렇게 완벽한 응급처치는 처음 봅니다. 그러니까 딸은 또 어떡하냐고. 만약에 자기 어떡해요? 결혼식을 오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그래. 그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. 생각하기 싫다. 진짜 신이 도와줘.